되죠? 여기 캄캄하죠? 창문이군요. 하늘나라 가는 이 길에 주님 말씀해 주세요. 천국에서 오시는 그런 순전한 말씀해 주세요. 하늘나라에 오소 직접 오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또 쉬운 말씀으로 알아듣기 쉽게 도와주세요.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가? 언제나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구나. 아니, 주님 말씀이십니까? 이루라리 이루라 모세를 네? 모세의 저성이던 그런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던져버렸지.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주셨잖아. 왜 그러시는 거 아닌가? 인간의 혈기가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셨다. 그래서 혈기로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절대 혈기는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다시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누구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라고 지적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혈기를 부리는 그러한 속성들을 제어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이유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오크니 맞죠? 네. 이루라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하나님과 1대1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거라. 네. 아버지 그날이 언제라고 가르쳐주시진 않아도 느낌으로 그날들을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하루하루 계산하지 않아도 시간 계산하지 않아도 초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하나는 그렇죠? 마이크 있습니까? 우리가 어저께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어도 오늘 다시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버지 이곳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저곳에서도 하나님 섬기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더더욱 하나님 섬기나이다. 아시지요? 이곳에서 유소자 이루라고 했지? 그래 하나님은 너희들을 부르기 위해 창조하셨다. 어른 애기들도 알아먹는 예수님인데 어찌하여서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는가? 누구누구를 맞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불법이 있으나 끝까지 견뎌라 그랬잖아. 이곳에서 족보수로 언제 옮기십니까? 하고 여쭙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닌가? 그래서 말하는데 너는 알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날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택한 백성들에게만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혹시 구원을 얻게 하는 길에 전도하는 사명감에
이렇게 말을 전하려고 하였는가? 그렇도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었도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성도 아니 그들의 백성들이 실망감을 주었다.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돌판에 그들 앞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니 모세의 심정일 것이다.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것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다. 피부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거짓인가? 엘리야가 승천한 것이 거짓인가? 아니던다. 이제 큰일이 일어난 후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작지 않다. 그런데 주님 부르신 휴거에 먼저 구원 얻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 시간이 언젠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지만 꼭 내일인 것 같이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귀에 보혈로 말하라. 주님 구원하는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천국을 사랑하게 되리라.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제 깨닫게 되실 것이다. 하늘나라를 사랑하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모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불법이 성행하는가? 끝까지 견뎌라. 예수님같이 그렇게 성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려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옳지 않겠느냐? 천국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모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변화 받으리라. 언제요? 말하지 않겠다. 여기까지.